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대항 법률, 요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볼 거거든요. 요 집합건물법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집합건물법은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집합건물법의 개념입니다. 일단 전유 부분이 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으면 전유 부분이 성립하고 집합 건물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되거나 행위만 있으면 돼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요,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집합 건물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이외 부분은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뭘 짓냐면 일체성을 띄어요. 절대적 일체성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전유 부분이 이전되면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쫓아가게 되고요. 수반성인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 없이도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첫째, 공유자의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그 지분이 결정이 되고요.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X,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X,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가진 채권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연체 관리비거든요. 이것이 승계되느냐, 다시 말하면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나 매수인에게 이 연체 관리비가 승계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 법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공용 부분의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고, 전유 부분의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아요. 하나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그 규정, 규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규약에도 불구하고 뭐만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연체료, 지연배상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연체 관리, 지체하고 있는 관리비의 원금만 승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입니다. 자,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다만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행결의 과반수로서 할수 있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죠.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권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요 대지 사용권도 구분 소유권과 일체성을 띠어요. 근데 이거는 원칙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체성을 띠니까 첫째,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온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받으면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권은 등기 없이도 쫓아오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규약에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이 규약을 가지고
규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명언이 뭐냐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일체성을 띠니까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대지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일체성을 띈다. 따라서 대지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쫓아오게 되는데 쫓아오게 되니까 결국은 대지사용권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별히 규약에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책입니다. 이것도 복잡한데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민법 매매에서 배웠던 그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 규정이 집합건물법으로 오게 되면 강행 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민법 규정보다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러한 담보책이면 그 집합건물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공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항상 시공자는 부담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망하면 그때는 2차적으로 시공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인도한 날, 인도받은 날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기산점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존속기간,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이고요. 기타 하자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령까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10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정리해 볼까요? 자,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은 첫째, 강행규정이다. 민법규정보다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자, 누가 부담하냐면 분양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분양자가 망하면 2차적으로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기산점은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인도받은 날로부터 시작하게 되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이죠. 관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성립한다. 따라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가 두 명이면 구분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관리단이고요. 뭐 설립행위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있죠. 관리는 누구냐면 관리단의 대표예요.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구분 소유자의 대표, 관리단의 대표를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부과되고요. 굳이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관리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임의기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 맞지만 두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고 구분소유자 중에서 집행유예로 선출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약입니다. 이 규약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정도 변경도 폐지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다. 규약을 처음 만들 때도 4분의 3 이상, 규약을 변경할 때도 4분의 3 이상, 규약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죠. 구분소유자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 먼저 소집 절차입니다. 집회일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 전원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된다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자 한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할 것은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결하면 그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재건축이죠. 자, 재건축은 일단 집합 건물의 재건축은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 동을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5분의 4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이에요. 그래서 각 동별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근데 반대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철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서면입니다. 우리 민법은 항상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체고만은 서면으로 하게 되고요. 이러한 반대자는 2월 이내에 회답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2월 이내에 참여 여부에 대해서 회답하지 않는다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이제는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항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시가입니다. 시가. 보통 우리가 매수청구권 할 때 우리 민법은 상당한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시가로 매도를 청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복구입니다. 자, 만약에 멸실 부분의 가액이 2분의 1 이하예요. 2분의 1 이하인데 복구하려고 한다면 통상의 집회결의로 복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멸실 가액 부분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구 결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담보법이죠. 가등기담보등이라는 법률입니다. 가등기담보등이라는 법률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념 및 성질인데 자, 양도담보는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죠. 그러면 매도담보는 뭐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예요. 그러면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공통점은 뭔가요? 돈을 빌릴 당시 그때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둔다는 점이죠. 그러면 가등기담보는 뭐냐? 조건부입니다.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가 가등기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릴 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주는 것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돈 빌릴 때는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요.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게 가등기담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경매가 됐을 때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잖아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 소멸됩니다. 또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도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하게 되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 외 모든 내용이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잘 안 풀리면은 이거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를 저당권으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럼 뭐가 다르냐? 혹이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혹이 붙었냐면 권리 취득기간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을 우리가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첫째,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에 적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히려 채권액이 목적물 가액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실행이 되면 뺏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안 뺏기느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입니다. 첫째,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가등기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 매도담보권자가 즉 채권자가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가등기담보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좀 설명드리면 자 가등기담보는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냐면 청산금이 있다면 청산금을 지급한 때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기간 만료 시에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청산금이 있다면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청산금이 없다면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예외로서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첫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두 번째, 선의 제3자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그 제3자가 선이란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제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등기담보 등에 하는 법률의 중요한 내용이죠. 권리 취득기간 실행입니다. 자, 가등기담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변제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가등기담보권은 약속들에 내가 이 건물을 먹겠다, 이 부동산을 가지겠다는 의미에서 뭐라는 거죠?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실행 통지하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실행 통지 후 두 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청산 기간이라고 하고요. 자, 청산 기간 두 달을 기다렸는데도 그래도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 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이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권리 취득기간 실행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일단 어렵게 되는 이유는 이거를 막 평면적으로 지엽적인 걸 막 외우려고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일단은 먼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틀을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나서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실행통지입니다. 자, 실행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 청산금임을 통지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청산금을 통지하게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선순위 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사람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채권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고요. 물론 후순위 권리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목적물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죠. 뭐 객관적인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서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합니다.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도 실행통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죠. 자, 이런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통지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이 마음에 알더라도 금액의 수액,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진짜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청산 기간 내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를 한 후에요. 그 사실을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게 되고요. 청산금의 수액,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도 다 끝난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게 되면 요 핵심 요약 강의는 종강이 되네요. 자, 다음 강의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